본인 자신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정말 비수술적, 비약물적, 친자연적, 정말 고립된 사회가 아닌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를 엮어주는 거 식물 하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예 치료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아까 원예 치료 처음 여쭤봤을 때는 주로 이제 그 식물이 가지는 초록색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치료의 그 원리가 이 식물의 초록성에서부터 시작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원예 치료를 뭐 강의도 하시고 이제 협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나요? 사실은 저는 다행스럽게도 비대면으로 코로나 시기에도 원예 치료를 꾸준히 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했는데 달라진 건 확실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제가 지금 예를 들면은 수강생들하고 대할 때 비대면도 물론 좋았지만은 그 비대면이나 대면할 때도 우리는 반드시 마스크를 썼단 말이죠. 네네. 이 마스크를 썼다라는 자체부터 일단은 경계벽이 하나가 생긴 건데요. 특별히 꽃이나 식물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미소가 젖이는 그런 실험 연구 논문을 발표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바로 듀센이라는 프랑스의 신경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이분이 듀센 미소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꽃이나 식물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젖이는 것이 바로 듀센 미소예요. 그런데요, 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는 듀센 미소를 치어도 표정이 보이지 않고 읽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라든지 사람들과의 교류하는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수강생들이 원예 치료 수업 한 학기만 들으면은 본인 자신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정말 비수술적, 비약물적, 친자연적, 정말 고립된 사회가 아닌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를 엮어주는 거 식물 하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예 치료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아까 원예 치료 처음 여쭤봤을 때는 주로 이제 그 식물이 가지는 초록색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치료의 그 원리가 이 식물의 초록성에서부터 시작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론 초록색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은 좀 너무 오바된 얘기고요. 개인적으로는 원예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정서적 효과, 신체적 효과, 사회적 효과, 지적 효과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색을 보면서 심신이 안정되고 또한 예를 들면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수업할 때 어떤 아이들이 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지면은 일단 생명체잖아요. 만지는 과정을 통해서 심신이 안정되어진다는 것은 정서적인 영역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뇌병변 환자라든지 교통사고로 해서 어떤 편마비라든지 손과 발이나 협응력이라든지 손과 눈의 협응력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재활 병동에서는 이 원예 치료가 신체적 효과를 가능하게 하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악력이 약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가해질을 못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약한 안개꽃을 먼저 자른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면은 그보다 좀 두꺼운 국화나 장미 이 대줄기를 자른다든지 거기서 좀 더 힘이 강화되면은 뭐 말채라든지 편백이라든지 그런 그 절지 식물을 자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근력을 근력을 강화시킨다든지 ROM이라 그래서 레인지 오브 모션 그래서 팔의 관절의 가동이나 이런 범위를 원예 활동을 통해서 높여주는 것이죠. 즉 원예 활동은 신체적, 정서적, 육체적 이 모든 부분을 각각의 단계별로 치유 기제가 달라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이 지금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고 치료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좀 생각나는 이런 문제로 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원예 치료를 통해 잘 효과를 봤다. 혹시 생각나는 분 계세요? 생각나는 분은 너무나 많은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학폭 가해자들이었어요. 청소년이었죠. 굉장히 거칠죠. 말이나 행동이 일반 사람들로는 눈빛이나 태도가 거칠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제공했던 식물이 뭐였냐면은 다육식물이었습니다. 다육식물? 다육식물 혹시 아신지 모르겠는데 국민다육이라 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키우기를 하죠. 다육식물은 다른 식물에 비해서 입이 톡 톡 잘 끊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떨어지게 떼어지기도 하죠. 이 대상자들에게 하나씩 식물을 전해줬는데요. 누가 말 안 해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괴의 본능,
화학의 행위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이때 치료사가 그 과정을 발견하고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 입을 떼고 싶죠? 좋습니다. 떼는 건 맘대로 하는데요. 뗄 때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아이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이야. 뗄 때마다 아이야라는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내서 떼도록 했습니다. 역시 신났죠. 오, 이런 선생님은 지금 처음 봤죠. 어떤 선생님 떼지 말라 그러면 안 돼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떼라 그랬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막 그걸 떼면서 물까지 이렇게 액이 있죠. 네, 집이 나오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여학생이 저에게 이런 거예요. 이제 안 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 남아있는 거 다 떼어버리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플 것 같아요. 그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죠. 입을 떼는 과정에서 단순히 떼라는 행위만 했으면 파괴 행위가 되었을 것인데요. 거기에 아야라는 소리를 추가로 본인 입으로 이렇게 통해서 동시로 되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느는 뱉은 순간, 말이 밖으로 나온 순간 우리 뇌에서는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단어로 기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뗄 때마다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하는 순간 내 뇌는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되어가면서 결국은 그래요. 이 아픈 여러분에게 맞았던, 여러분이 때렸던 그 학생의 소리였어요. 친구의 소리였어요. 여러분이 그걸 다시 조그마한 화분에 심어서 울타리가 돼서 보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사라졌죠. 와, 그렇게 치료가 이루어진지 저는 몰랐어요. 네, 또 알코올 중독자도 치유할 수 있죠. 네. 방금 이 다육식물 하나로 이제 뭐 식물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은 다육식물 하나로 연결돼서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첫 개강 때 뭐 요즘은 중독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자 같다 보시면은요, 다육식물을 웰컴 화분 이라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다육식물로 선물을 드리죠. 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다육식물을 매일 물 한 컵씩 주는 걸로 약속해요. 아마 잘 아시다시피 다육식물을 매일 물 한 컵씩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잖아요. 죽는 것도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죽습니다. 괴사돼서 물러서 죽어버리죠. 네. 그러면은 그런 대상자들이 어느 순간 제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하죠. 어떤 의도로 물을 매일 주라 그런지 알겠습니다. 이 식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제 모습과 같습니다. 앞으로 저 소주 매일 3병 먹던 거 한 병만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작가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수업을 할 때요, 의도성을 가지고 합니다. 치료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수강생들이 그런 교육과 기법을 저한테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 꽃을 심거나 가꾸는데 중점을 둘 거예요. 하지만 원의 치료라는 얘기를 듣고 또는 원의 심리란 거, 저 심리 치료거든요. 그럼 대상자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해야 되겠죠. 성장을 기대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책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성격을 바꾸는데도 이 원의 치료가 좀 효과가 있나 봐요. 그 이제 책에서 보니까 이제 스파티 필름이라는 이제 그 식물을 가지고 소심한 성격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식물의 특징을 알면은 꽃말이나 그 다음에 꽃의 모양이나 컬러나 이런 걸 가지고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고 어떤 진단이고 어떤 치료 목적을 갖느냐에서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스파트 필름 같은 경우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음지식물, 즉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말하는 지통. 밖으로 나간 순간 타요, 선번, 피부가 타듯이 결국은 식물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제가 제 책에 소심한 성격의 스파트 필름을 연결했다라는 걸 볼 때 곰곰이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요, 식물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주인님, 저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표정이나 형태로서 보여드릴까요? 표정이나 형태로 보여드리죠. 예를 들면 스파트 필름은 특별히 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물이 없으면요, 부르륵 시들어본.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들어서 마치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고 죽은 듯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물을 주면은 어느 순간 훅 살아나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변화로서 반응을 보이는 식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에게도 하다 못해 이렇게 말 못한 식물도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는 표현을 하고 이것도 우리가 식물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대상자들이 성격이 소심해서 자기 속마음이나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스파트 필름처럼 순둥순둥한 식물을 같이 해봐도 그에게서 용기를 얻어서 하신다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